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또 요즘 도루묵하고 양미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아, 그래서요 오늘 도루묵하고 양미리 좀 살펴보려고 나왔습니다. 자, 오징어 남절인데요. 아, 지금 여기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자, 올해는 양미리는 많이 나고 있는데요. 도루묵은 어떤지 또 우리 단골집에 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징어도 좀 몇 마리 있네요. 안녕하세요. 자, 도루묵이 있네요. 도루묵 사장님, 올해 어떻게 도루묵 좀 잡히나요? 지금 5만원, 6만원 이래 안 나가고. 한 두루미? 네. 자, 한 두루미 20마리 한 두루미입니다. 양미리는 20마리 5천원. 양미리 20마리 5천원? 네. 양미리는 20마리 5천원요. 도루묵은 한 두루미 5만원. 뭐 비싸면 6만원도 간다고 하네요. 자, 도루묵이 올해도 많이 안 나는 모양입니다. 자, 여기 11호 전화번호가 어딨어? 아, 자, 여기요. 택배 주문도 가능하니까요. 여기 국민은행 여기로 입금을 하시고요. 전화를 주시면 또 포장해서, 예,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얼음을 잘 넣어갖고 보내드리니까. 자, 안에 손님들이 좀 있네요. 자, 오징어 찜인지 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나와 있네요. 이게 찜이에요, 순대요? 찜. 아, 오징어 찜. 한 분은 어디 가셨어? 아까 양양. 에? 양양. 양양. 장날인데? 네. 오징어 팔러 갔나? 아니, 양미리 팔러. 오징어 비싸서 못 갔어. 아, 양미리 팔러? 아, 양미리 팔러? 시장으로 가셨답니다. 양양 오늘 장날인데요. 아, 시장에 양미리 팔러 가시고, 또 한 분은 여기서 난전에서 직접 장사를 하시고요. 자, 올해도 도루묵 많이 안 잡혀요? 많이 안 잡히던데. 아, 아직 시즌이 아니라서 그런가? 아니지, 때가 됐지. 아, 자, 때가 됐는데 많이 안 잡힌답니다. 자, 올해 또 통발로 또 좀 잡아보려고 그러는데, 작년하고 재작년 한 2년 동안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못 잡았는데, 그래도 저는 이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뭐 자주 다니니까 먹을만치 잡았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잘 보시다가 오셔야 돼요. 많이 나온다 싶으면 오셔야 되고. 아직, 예, 알은, 예, 알은 배 있네요. 알은 배 있는데 얘네들이 아직 산란 시즌이 아직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요 산란 시즌이 돼야지 통발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통발은 20마리 5천원. 20마리? 자, 통발은 한 12월 중순이나 하순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장님, 오징어는 또 시세가 어떻게 되나? 요즘 오징어 한 마리 17,000원? 아, 오징어도 비싸네. 아직도 오징어가 많이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자,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물론 배를 갖고 있는 선주분들이 직접 잡아 오시기도 하지만, 또 장사 안 하신 분들이 배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또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갖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배가 나가도 인건비, 기름값 이런 것 때문에 잡히는 양에 따라서 시세가 틀려집니다. 그날 그날. 자, 한 마리 17,000원. 1인당 한 마리면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분, 세 분, 네 분씩 오셔갖고 한 마리씩 드시면 뭐
크게 횟집에서 드시는 것보다 큰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스박스를 이렇게 높아 놓았습니다. 싱싱하게 밑에 얼음이 있고요. 싱싱하게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다 팔린 거는 보시면 이렇게 밑에 얼음이 있어 가지고요 싱싱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호집 요 두 분이 장사하시는데 한 분 여기 이쪽으로 카메라를 보고 계신 분은 양양시장에 양지 팔러 가셨습니다. 자, 택배 주문 가능합니다. 여기 국민은행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한 마리, 양미리 20마리에 5,000원. 그리고 도루묵은 한 드럼 20마리에 5만원, 6만원 간답니다. 알배기. 도루묵, 알배기가 그런 거죠? 사장님, 알배기가 5만원, 6만원 한다는 거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지. 5만원, 6만원. 아니. 5만원이면 5만원, 6만원이면 6만원. 아, 모르지. 이걸 하루 시세가 틀려가지고. 그래? 시세 틀렸어요, 틀려요. 아, 그러면. 자, 전화를 하셔갖고요. 가격을 알아보신 다음에 입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아보시고 입금하셔갖고. 하시고, 양미리는 5천원? 양미리는 고정돼 있어요, 가격이? 양미리는 5천원 할 때 있고, 4천원 할 때 있고. 5천원, 예, 싸게 사시면 20마리에 4,000원에 사실 수도 있습니다. 예, 4,000원, 5,000원에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화를 하셔갖고 그날그날 시세가 틀리니까 물어서 입금을 하시고 택배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는 17,000원. 오징어 한 마리 17,000원. 17,000원. 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